네, 빨리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계시는 김성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 오늘 길막힌다고 제가 지금 이번 주 빼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안 그래서 오늘 되지. 평상시부터 20분 넘게 빨리 나왔는데도 늦게 도착했어요. 네. 아, 잘하셨어요. 참. 30분은 일찍, 요즘은 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막대가 뻔히 알거든요. 여의도를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꼭 명절 한 2, 3일 전부터 항상 막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 오신 이유는 좀 시장이 답답해져서 그래요. 왜 답답해요? 시장 좋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상대적 박탈감이? 근데 제가 아니, 나올 때 분명히 코스피 플러스 보구나. 플러스. 여기 도착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다가 플러스가 사실 오늘 아침에는 어유 미국 증시 좀힘 받는 모양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른 거 조금 가나 했더니 여지없이 그냥 다 매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좋죠? 중국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대만이 좀 밀리는 거 반도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핵심을 잡아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월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할 말로 전 없죠.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강했던 시장이 대한민국 예.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1월 들거든요. 보면 1월도 그렇고 작년 12월 달까지 연결 지어서 예. 보면 그리고 또 11월 달까지도 연결 지어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올랐어요. 뭐더할말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아, 그럼요. 다 올라갈 뭐때 우리 못했나?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 상승할 때못 쫓아갈 때 사람들이 막그 미국 시장 못 쫓아간다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사실 작년 7월 달, 8월 달, 1월 달에 그 계속적으로 급등할 때전 세계 증시랑 비교하면서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는 얘기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할 때는 별로 얘기를 잘안 꺼내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밀리면은 왜못 갈까 이래요. 근데 왜못 갈까에 대한 이유가 앞에 다 있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적으로. 부분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종목별로는 네. 또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지금이 너무 지수에 연연해서 볼수 있는 장세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종목별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수가 예전부터 이제 전문가님 이야기를 할때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종목이 움직인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의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어떨 땐 내가 지수를 절대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수를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수를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스권으로 갇히고 나서 시장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지수에 또 연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순환이 돌아준다는 얘기예요. 순환. 예, 그러니까, 1월 달 시장에서 그 사실 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효성그룹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흐름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2월 달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시장에서 그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쓰레기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쓰레기 속에 진주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쪽 동네들이 지금 상승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도 유가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달라졌구나 또 약간은. 그럼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업종 간 순환 장세가 나오면서 온기는 좀 퍼지는 그러한 장세가 사방으로 그렇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우리 쪽에서 유동성 그런 거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딱 보고서는 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떤 기사를 들더라고요. 뭐였냐면요. 보셨는데? 공매도를 연장하니까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 그날 외국인들 주식을 좀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 주식 잘 아니 안 그래서 그럼 사는데? 7월 달부터 판 외국인들은 왜 팔았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 기사에다 댓글을 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외국인이 샀어요. 네, 그럼 그건 뭐라고 그럼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러니까 공매도를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실망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굉장히 좀그 기사를 좀 크게 썼길래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왜 환율은
원화 강세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될까? 이건 왜 설명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느냐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네. 부분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경제 논리로 시장을 풀어서 쓰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하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을 갖고 그냥 편하게 쓰기 편하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뭐냐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슈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나쁜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시장을 분석할 보고. 때에도 시장이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지를 찾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하락할 때가 있고 그냥 하락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하락할 때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아요. 그럼 그 원인은 갖다 붙이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이따가 우리가 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할 부분이 이런 경제 논리하고 또 시장 논리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러니까 시장의 전략을 좀 세워보는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또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아니 좀 갑자기 이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때 연기금 왜 파냐고. 네. 그래서 연기금 파는데 당분간은 파는 쪽으로 봐라.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글쎄 이거 김성훈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었나 싶을 정도 그 다음에 기사들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뭐 3,300 가면 오히려 더 연기금 많이 하는 거 오히려 약간 멈추는 게 낫다. 우리 연기금 매물 나오는 거 더 볼 수 있다. 이러면서 기사들이 한창 나오면서 지금은 연기금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저희가 근데 어저께 얘기했었어요. 어저께는 예.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면서 어떻게 든 거냐면 개인들을 배신하고 있는 연기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기사를 봤어요. 예. 제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연기금이 지수 1300, 1400 갔을 때 못 받쳐서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얘기를 왜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떨어질 때 연기금 받치면 왜 우리 돈 가지고 그렇죠. 방패막이를 하냐. 마음대로.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올라갈 때 이럴 때 수익을 잘 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감성적으로 기사를 쓰고 하면 동학개미들이 이 글을 보고서는 연기금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절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의 그 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진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연기금이 때린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수익을 조금 그렇죠. 챙기는 양으로 네. 정리하는다라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져요. 저 정도 매도해가지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라면 그건 정말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빠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문가님 말씀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답답하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이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돌면서 그렇죠. 시장에 지금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점보다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뭐 정유 쪽에 좀 관심도 가져보고 그리고 포인트 중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흐름도 이상하게 세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자동차요? 자동차라기보다는 기아차. 네.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예 지금 아무. 그래서 어떻게 다 팔고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래서 우리 시장 분위기 쌓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또 지수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애플이라든지 현대 기아차가 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블룸버그에서는 그 현대의 설레발 때문에 앱 깨졌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현대가 언제 설레발을 쳤지? 이런 그 앞에 막 찾게 됐었어요. 예.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애플이 화가 나서 네. 돌아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 기아차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뭐냐면 밍치코어의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밍치코어가 뭐라고 썼냐면은 사실 저도 그래서 그 보고서를 쭉 봤어요. 네, 네. 봤는데 대만 분이에요. 네. 이 대만 애널리스트인데 애플의 네, 애플의 그 신비주의를 탁탁 해버리는 네, 그런 분이 자기가 분석해서 쓴 부분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현대기아차였었어요. 네. 분명한 거는. 근데 뒤에 부분을 보면은 다른 자동차들을 다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애플은 다른 쪽도 같이 연결돼 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얘기하려고 주말에 그 민치코어 리포트를 갖고선 설명드리면서 보여주면서 밑줄 그으면서 이게 무조건 현대차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일이 터진 바람에 주말에 이게 그러면
설레발친 건 민치코뿐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현대기아차에 뒤집어 독박 씌우는 거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근데 어저께 공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설왕설래가 되게 많이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저께 이 네. 공시 나오자마자 회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이 공시 되게 이상하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제가 네. 이 공시가 네. 왜 이상하다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공시인데 바로 나온 공시였거든요. 네.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다수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네. 얘기예요. 근데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점을 자율주행 그렇죠. 차량. 방점 자체가 자율주행에 있길래 회원들한테 이거 뭐지? 왜냐하면 공시를 잘못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퇴출도 돼요. 네네네. 예전에 한화가 공시 잘못해가지고 퇴출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대마불사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시를 굉장히 교묘하게 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점이 여기도 좀 왜냐하면 얘기는 다 전기차와 네. 관련돼가지고 자율주행이 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만 얘기했어요.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라 했냐면 자동차를 다시 살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정도로? 네, 전 네. 느낌이 그 이거 자동차를 다시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기아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었어요. 지금 다시 좀 내리고 있기는 네. 한데. 아니, 어제 15% 네. 내렸으면 많이 내렸지 뭐. 근데 사실 기아차가 상승할 때 가격이 6만 4천 원, 6만 6천 원이었어요. 애플 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그거 그렇죠. 6만 원대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었어요. 그래서 3만 원 정도가 애플의 힘으로 그쵸, 그쵸.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아는데 21만 원에 있다가 28만 원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 공시를 딱 보는 순간에 생각보다 안 빠지겠는데. 이걸 어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회원들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샀느냐? 안 샀어야지. 네. 왜요? 왔다 갔다 해서? 아니 왔다 갔다 아니라 네. 돈이 이쪽으로 늘 돈이 없어. 지금 제가 세팅되어 있는 쪽은 다른 쪽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네네.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세팅을 이쪽으로 안 했기 때문에 세팅을 이쪽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한 거하고 네. 좀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파토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있다. 아니 근데 뭐 기사는 다 파토 났다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파토라고 하기에는 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라는 그렇죠. 것에서? 그래서 네. 전기차가 왜 쏙 빠져 있지? 왜냐하면 네. 계속적으로 그동안 얘기 나왔던 거는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네. 애플카와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가 나왔고 밍치코 리포트에도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개가 다 같이 네. 맞물려서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애플과 전기차 및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을 건데 공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시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싹 뺐다라는 거는 아직도 협의는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네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제가 예. 자동차를 판 이유가 애플 건 때문에 팔았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과연 현대차한테만 던졌을까? 그래서 저는 좋을 때 팔자라는 측면으로 팔았지만 지금 상황을 딱 이 그 공시를 봤을 때에는 다른 면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예. 오히려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네. 꼼꼼하게 공시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뭐 여기서 뭐 마무리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우리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추측만 할 예, 뿐이에요. 그 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기회는 다시 한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오는 건 사실 좀 약간 기아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관님. 아니 애플하고 해서 잘 될지 어쩔지 어떻게 하라고 기아차도 완성차를 만드는 데인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납품업체 그럼 그 전에 납품업체 된다고 얘, 그러니까 거의 다 납품업체였잖아요 애플차 그때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이거에 대해서 깨졌다고 하니까 더 좋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패파가 커지는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애플이랑 협업이 됐을 때 그 현대차 기아차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면은 네임밸류가 낮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공시를 통해서는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변한 게 없다라기보다는 뭔가 있다.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있다. 아직은 뭔가가 있다. 아, 예. 아직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뉘앙스를 잘 오셔야 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팀장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팀장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내가 모르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해. 아니 뭔가가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지금은 네. 기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손 바닥을 보여줬던지 아니 손 등을 보여줬던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만큼은. 네.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아는 게 있어야지. 네.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전문가님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나도 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예. 아, 충분하셨어요. 예. 예. 하지만 새로운 시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공시에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해주신 거니까 한번 이걸 꼼꼼히 살펴보고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기아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현대기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3,000에서 3,100사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그렇죠. 드는데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보면 네. 거래 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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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래 대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연휴 앞둔 상황에서 움직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 나오던 그 시장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10조가 넘어요. 많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통 연휴 전날 제 기억에 한 5-6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거래대금은 상당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평상시보다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종목별로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들이 툭툭 차고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박스권도 있지만 종목의 박스권도 현재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이러한 박스권 변동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예전에 굉장히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앞이냐 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유동성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그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강할 때는 그러니까 고점 치고 좀 쉬는 애들 그런 애들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랐다 어쩌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이걸 따라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든 아래든 박스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게 참 예.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나와서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하고 싶은데 저도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 끌고 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시죠. 예. 그리고 다 그건 아시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새로운 걸 찾고 하는데 사실 그 작년 12월 달에 제가 찾아서 쓰레기밭에서 요게 재활용이 될까 하고서는 골라놨던 종목들을 제가 이 첫 방송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SOIL이었어요. 네네네. SOIL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을 하나 더 드리면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매주 종목이 하나씩 나올 거다.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건 건지거든요. 네, 하나 또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향후 3개월간 종목 얘기를 아마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세우시나? 아니면 아닌데, 흐름이 보통, 바뀔 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SOIL을 정리를 해야지 또 다른 걸 찾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SOIL을 이제 어느 정도 내 수중에서 떠나보낼 시점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종목을 슬슬 찾기 시작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어느 쪽을 과연 찾을까 저도 아직은 그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잘, 그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 시장에. 뭐 내가 아니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죽을 일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살아? 안 그래? 왜 방송을 위해서 내가 방송인도 아니고 내 출연료가 진짜 몇 천만씩 받으면서 내가 나오면 매일 종목을 찾을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SOIL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켜드리면서 저는. 특히 올해는 SOE를 좀 볼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우리가 전화방송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안 움직일 때 얘 쓰레기 밭에 있다 혼자 뒤둥글고 있다 근데 오염을 털지 안 털지 모르겠지만 보자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벌써 한 6-7개월 됐단 말이에요 꽤 됐죠 그렇죠? 현대차 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도 더 훨씬 전 훨씬 더 전부터 예.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이었었는데 2차전이도 훨씬 전이었고 그렇죠 2차전 같은 예. 경우도 그런데 이게 보통 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르고 나서 여러분한테 늦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찍 얘기하든 늦게 하든
그게 고점일지 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 잡는 거는 제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 섹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얘기 드렸던 섹터 그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새롭게 방송을 위해서 종목을 찾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손절을 짧게 잡아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안 잡힐 때는 그러시더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몇 개를 두다가 아, 이 흐름이구나라고 잡혔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수익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는 매매냐 투자나 이거 관련되는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의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하시고 아까 그러니까 그 길게 하시고 보이는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서는 사람 전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방 회원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80, 90%는 매매 관점이라는 걸 다 아세요. 전 절대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나. 수익이 나면 투자로 바꾸는 경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수익과 그러니까 그 매매와 투자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박스권 시장은 오팔레사로 대응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시장이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트레이딩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안에서 수익이 좀 더 괜찮은 종목이 나오고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넓어진 종목들이잖아요. 밴드가 수익 기대치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면서 투자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찾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 길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돼요? 아, SOE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네. 보고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수영 캐스터가 계속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쓰레기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네. 거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쓰레기밭에서 종목을 잘 찾잖아요. 그 의외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처럼 작년처럼 지금까지 이어질 때 저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운 좋게.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안 가가지고 되게 지치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쓰레기밭에 있던 종목들이 정말로 주도주가 돼가지고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가격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느 쪽이 쓰레기밭인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지금 현재 쓰레기밭이 형성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쪽이 있어요. 어디? 그게 보험주 쪽이에요. 냄새가 나서 아예 저도 안 가고 있어요. 보험주 진짜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네. 저 보험주,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저게 냄새가 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긴 냄새가, 나는데 그거로는 네. 아, 쓰레기 마침 저기 진짜 쓰레기 마니까 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뭐 좋아질 게 있을까 하고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타이밍이 되면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다 방점을 찍었냐면 일단 쓰레기 마침인데 엄청나게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빠져. 그런 종목을 찾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종목이 맞아요. 이 종목이었다, 네. 이 섹터였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정유주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기준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후보 지역은 한 곳은 놔두고 있고 네. 냄새 거칠 때까지 기다리고 네.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스권과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가 1월 달은 만족하는 수익을 얻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2월 달은 지키기는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운 좋게 저도 2월 달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SOE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장 수익을 어저께 그 뒤집어지 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쫓아가고 있다가 어떻게 완벽하게 차이를 확 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은 시장과 수익률 자체가 편차가 컸었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잘했었는데 2월 달은 기대도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개가 돼가지고 저도 좀 당황한 약간 수익과 기분은 좋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수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당황한 부분도 좀 있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약간 뷰를 바꿨던 게 지수보다는 종목 싸움이 네.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아 그러면 종목 싸움을 좀 더 치열하게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바운드리 안에서 시장을 볼 때에는
저도 지수를 먼저 그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계좌 상황하고의 지수 상황이 달라질 때에는 계좌 상황을 항상 우선시해서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또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 수익률 자체를 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네.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팔내사,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그런 전략을 약간 좀 병행시켜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요.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계좌가 좋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네, 나타나 이런 구간이 네. 왜 힘드냐면은 갈 것 같거든요. 네. 추격을 해요. 근데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팔내사가 아니라 거꾸로 타는 매매가 되면은 지수는 제자리 3,100에 가 있는데 계좌는 대기장 깨져 있어. 예. 줄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급락 나올 때에는 같이 깨지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누구는 계좌가 올라가 있고 누구는 깨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주식 잘 못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영역권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계좌가 지금 현재 여의치 못하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그분들은 보시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매매가 안 될 때에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스컷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 그때 이제 손절 얘기를 하면서 하나 빼먹은 얘기가 뭐냐면 손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은 손실 난 게 손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실 났을 때 손절 매도라는 게 손절이긴 한데요. 손실이 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절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자포자기를 할 필요도 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비중 조절로 내가 리스크만 어느 정도 줄여놓고 일단 기다리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줘요. 다만 그런 종목, 개별성 종목이라면 전략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별성 종목이라면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중대형주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손절매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그거는 매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패한 매매. 그걸 인정하고 그렇죠. 다시 시작하자. 손절매는 예. 실패한 매매가 절대 아니에요. 손절매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손절매가 나쁜 매매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손절이 자꾸 반복되는 게 나쁜 거죠. 예. 오늘 팍팍 들어온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시장 대응의 팁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하는데 그때 이제 손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이익이냐 아니면은 손실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나타났었고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수익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수익 관리를 해라. 당신이 손실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손실 관리를 해라. 수익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수익 관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그쪽으로 가는 거다. 손실 관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내가 얼마만큼 손실 안에서 끊겠다. 금액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비율로 보지 말아라. 네. 이것도 그때 있었고. 그 책 제목 존버이의 그 주식 투자 전략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책. 저도 그냥 골라만 놓고 같았는데 네. 이번 그 추석, 이번 설날에 예, 꼭 예.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하다가 뭘 봤는데 어느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쫙 얘기 나오는데 저랑 공감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투자자의 경험이 적혀있는 책을 읽어야지 국내에서 국내사적들은 왜 자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저도 공감이 딱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던데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그 글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하는데 남이 실패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김수정 앵커한테 저 길이 가다가 막혔어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저 길이 막혔다고 본인이 가봐요.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막혔네 하고 다 내가 갔다 온 길을 다 갔다 와요. 남이 갔다 온 길을 적어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전문가님 웃지도 않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면 좀 눈물 나는 웃긴데 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 관리가 쉽지 않으니 손실 관리를 좀 잘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팁으로 말씀하셨고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